안녕하세요, 도프로입니다. 오늘은 일단 구장은 경기도 용인의 수원 CC로 가고요. 저는 좋은지 몰랐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수원 CC 지인분들의 그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안고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같이 라운드 하는 분들은 한복 모델 인플루언서 같은 모델님들이고요. 뭐 골프장 앞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요. 사전 정보 없이 그냥 왔거든요. 근데 여기 여자 프로님들 시합하는 코스네요. 수원 컨트리클럽이라고 해가지고 NH 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이라고 써져 있어요. 시합 코스였나봐요. 전혀 알지 못하고 왔는데. NH 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오. 완전 도심 속에 있는 골프장이네요. 골프장의 기흥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의 바로. 우와, 씨, 이야, 뭐야. 끝내준다. 오늘 7 코스는 신코스인데요. 아, 오늘 뷰가 끝내주는데 코스 상태가 완전 깔끔해요. 다음주 시합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에 좀 신경을 쓴 느낌입니다. 팁 몇 센치 꽂아요? 제가 꽂아드려야죠. 아, 망했어. 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립은 잡을 줄 아세요? 아직 생각 아무것도 안 해요. 네. 퍼터는 반대쪽이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설주는 아세요? 어드레스? 그건 몸이 알겠지. 그냥 서 계시겠네. 연습을 하고 오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힘들어서 가지고. 잘하셨어요. 그러다 또 손가락 다치면 이제 또 이제 그쵸. 그거보다 낫잖아. 네. 회원님 없는 라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오려고 원적에선 치료기 샀잖아요. 그거 맨날 하고 잔다고요, 여기다가. 일단 티샷은 했는데 회원님이 그립 잡을 줄을 몰라가지고 헷갈린다고 그립 잡아드리느라 저 촬영을 못했네요. 일단 탑핑 쳤습니다. 와, 이렇게 공만 보시면 되겠다. 괜찮아요. 예. 공에서 눈 떼지 마시고. 샤, 가운데.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공에서 시선만 떼지 마세요. 시선 안 떼야죠. 유틸리티로 쳐보시죠, 이따가. 예. 유일하게 하나를 찍었는데 이상하게 치더니. 와, 이게 카메라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높은 건물들이 코스 안에서 보이니까 좀 색다르네요. 지금까지 영상 촬영을 못했는데 이유는 원래 오늘 목적이 그 같이 숨차서 죄송합니다. 네, 저한테 원래 회원님이셨던 지인분께서 진짜 손가락 부상으로 2년 동안 골프를 아예 못하셨단 말이에요. 감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리고 하느라 제 수행 영상이나 이런 걸 찍지 못했습니다.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가 몇 번 홀이니? 몇 번 홀인지 모르겠네. 네, 여튼 제가 볼 때 한 7번 홀 됐거든요. 7번 홀. 네. 샤. 잠바 벗으니까 잘 맞네. 샤. 많이 왼쪽 들어갔어요. 샤. 샤. 거의 만취 상태. 술 드셨어요? 힘이
없어요 이제. 아니 몇 개 남았냐고 아까부터 물어보고 있잖아요. 몇 개 남았냐고요. 아니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었어요? 뭐가요? 갑자기 라운드 가자고 하는. 그냥 놀러 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죠? 아니요. 아 운동을 아무것도 안 하네. 다음에 그러니까 골프 아니더라도 체력 좀 보강하고 나오세요. 와 그린에서 아파트가 보여요. 몰랐는데 여기 옆에 태광CC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티뷰가 보이는 골프장이라는 정보를 드립니다. 샷! 멀리는 굉장히 근데 엄청 많이 떴는데 많이 안 쳤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 잘 쳤어. 엄청 안쪽으로 떨어졌어. 오션? 네, 괜찮아요. 뷰가 좋아서 여기 예쁘신 분들도 있고. 안녕하세요. 뷰가 좋아서 만족스러운 골프장이에요. 네 중심 아니 괜찮아요. 중심 약간 왼발 쪽에 두고 반만 올려요? 공 조심하세요. 하프만 올려요? 네 맞아요. 더 가야 돼. 짧았나? 조금 짧았다. 아, 아까워라. BMW 챔피언십에 이어서 NH 투자증권으로 갤러리 한번 올까요? 정신없이 전반호를 마쳤습니다. 이제 후반에는 조금 제 플레이 하는 거 찍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코스도 조금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를 시켰거든요. 네, 식사 다들 안 하셨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찍 퇴업이라 떡볶이 한번 맛을 보자. 맛있으세요? 하이볼 네, 맛있다. 하이볼 진빔. 진빔. 나오면 제가 딱 편집해. 예. 저 빼 주세요. 저 빚이 1억이라서 잡혀요. 와, 여기 진짜 코스. 와. 끝내주네 진짜. 아니 솔직히 코스는 약간 단조로운데 잔디 상태나 이런 게 너무 깔끔해서 좋아요. 와! 샤. 굿샤. 나이스. 바깥에 보면 안 돼. 어디 포시야? 나이스 버디. 얼마 만에 버디야? 자, 재밌어요? 네. 집에 가고 싶은 표정인데?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멋지실 거예요? 7번 아이언 칩니다. 오. 11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번 아이언. 와. 컨택 좋다. 넘어갔어? 스탑. 아, 크게 잡았는데 벙커 무서워서 크게 잡았는데 너무 컸네. 아. 아. 진짜 대박. 어머. 아니 골프 친 지 얼마나 됐어요? 저 5년 차예요. 5년이요? 네. 아 근데 너무 잘 친다. 스윙도 예쁘고.
나이스. 굿샷. 아니에요, 저는. 와, 오늘 하늘도 푸르게 아주 미쳤고, 해저도 미쳤는데. 아니야, 너무 예뻐서. 와, 진짜 제가 모르는 골프장이 굉장히 많고, 또 제가 모르는 골프장 중에서 굉장히 예쁜. 고컬의 골프장들이 또 이렇게 많다라는 거 새삼 다시 느낍니다. 우와. 아, 넘어갔다. 진짜. 오, 나이스 아웃. 나이스 아웃. 어때요? 도프로 레슨 괜찮았어요? 네. 공 위치가 여태까지 진짜 잘못 쳤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자세 잡고 얘기하는 거야. 아, 너무 AI 같았나? 영혼 없었어. 기계적이었어. 너무 세다. 아, 오케이. 굿샷! 파티가 영남공으로 청구하다 보면 기운이 순간 지나가다 보면 이게 보여요. 미쳤다. 코스 진짜 썸네일을 수연님으로 해야 되나? 좋아요. 프로야? 굿샷! 샷! 진짜 잘 친다. 오, 발끝 오르막. 이럴 땐 공이 어디 있어야 돼요? 이럴 때 공이? 네. 오른발에 있어야 되고, 방향이 지금 오른쪽을 많이 봤거든요. 이쪽으로 좀 와야 돼요. 그렇죠. 왼쪽을 여유 있게 봐도 이 정도는 봐야 돼요. 굿샷. 자, 제가 은인이에요. 방향 안 틀었으면. 이런 프로님의 진짜 원포인트 레슨. 와. 와. 제가 찍어볼래요. 네. 수원 CC 9코스 4번 홀. 여기가 9코스예요? 몰라요. 신코스예요, 신코스. 정정하겠습니다. 신코스 4번 홀. 파5 홀입니다. 파5. 자, 이도원 프로의 세컨샷이요. 세컨. 네, 세컨샷입니다. 아, 굿샷입니다. 약간 나레이션 잘 넣은 것 같아요. 아, 네. 거의 해설하는 느낌이었어요. 나긋하게. 와. 너무 예쁘다, 그치? 그러니까. 아, 미쳤다. 저 계속 그냥 이걸로 쳐? 아, 네. 한 번 더 쳐도 돼요. 네. 샷. 근데 좀 세 보이는데? 오, 나이스 온이래요. 온이에요? 응, 붙어 있어요. 오, 붙어 있대요. 하지 마시라고요. 아, 그렇게 막 흐느적흐느적 펄럭이듯이 다니면 힘이 없다고요, 지금. 아니, 옷만 APC 예쁜 거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펄럭이고 다닌다고요? 저 챌린지 언제 찍은 거? 챌린지도 찍어야지. 나 그러려고 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탈락. 이럴 수가. 탈락. 탈락이 찍혔다. 성공. 어디로? 굿샷. 왜 자꾸 컨트리에서 뒷땅이... 진짜
아마추어 최강자다. 이런 트러블샷도 그냥 친다. 와, 꺼냈어. 나이스. 좀 왼쪽 볼 거예요. 와, 아니 어떻게 골프장 뒤에 저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있냐. 대단하다 진짜. 저기서 갤러리 하면 개꿀이잖아 진짜. 봐봐, 나만 오면 안 돼. 봐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나만 오면 안 되잖아. 슬라이스 라인이니까 왼쪽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조금 더. 왜지? 해저드 빠질까봐. 오케이. 네. 무서워요. 오케이, 네. 무서운 피해 가야죠. 어머, 이거 봐, 땡겼어. 이래서 쓸데없는 조언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프로님 때문이에요. 프로님 때문에. 아, 우리가 경사를 볼 때 초보자분들은 경사 보는 걸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린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보면 이제 카메라가 좀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는데 이 왼쪽 벙커 턱 앞이 높은지 오른쪽 그린 끝이 높은지 이걸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산이 그렇게 높게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에 산이 있다 그럼 능선 때문에라도 오른쪽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체적인 경사를 먼저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퍼팅 라이를 보는데 더 발전할 수 있다. 네, 요거 한 가지 기억을 꼭 해두시고 이제 두 번째는 만약 핀과 뭐야 내 공 어디 갔어? 뭐야 이럴 수가. 아이고야. 아, 이제 2홀 남았습니다. 2홀 남았는데 좀 오늘은 많이 아쉽네요. 진짜 코스 너무 상태 좋고 뭐 그린이야 뭐 다음 주 시합 때문에 지금 누르지 못해서 그렇지. 네, 처음으로 화이트 티박스에서 치면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사람도 좋고 골프장도 좋고. 굿샷! 굿샷! 이런 라인은 어떻게 쳐야 되나요? 아, 여기 왼발이 낮은 라인인데 이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공 컨택에만 조금 집중을 해주고 이제 경사면에 따른 이제 구질 이제 여기는 슬라이스 라인이거든요. 슬라이스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미스 나올 확률을 조금 조율을 해서 최대한 벙커나 장애물을 피하는 쪽으로만 스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프 스윙 느낌으로 공 컨택에 집중. 그러면 그린 앞까지 가라! 가! 그렇지, 이렇게 그린 앞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와, 화이트 티에서 쳤기 때문에 파5라서 아이언으로도 잘하면 투온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투온은 못했어요. 경사를 조금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요령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컨샷을 하거나 이제 어프로치를 하고 그린으로 향할 때 그린의 경사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왼쪽 그린 쪽에 이제 산이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능선이 좀 높은 능선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게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평평한 그런 그린일 때에는 왼쪽 마운드가 끝에서 끝을 우리가 잣대로 이렇게 딱 재봤을 때 어느 쪽이 높은지를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올라가면은 이제 전체적인 경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흐르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린 주변에서 경사를 볼 때에는 이제 어느 능선에 어떤 위치에 핀이 꽂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아까 이 왼쪽 그린 오른쪽 그린 잣대로 이렇게 놓은 것처럼 홀컵 모양을 보면은 홀컵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는지 눈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네, 요걸 보고 전체적인 경사를 이 핀 주변 그린 홀컵 주변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공에서부터의 그린 경사를 한 번 더 확인.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경사를 확인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린 경사가 대략적으로 조금 판단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마지막 콜. 파펏. 그림자 냉원한 거, 그림자 끝에 냉원한 거 보이세요? 네. 중간에? 중간에. 그림자 중간에. 가운데 마른 거 중간에.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잘 쳤다, 이거. 오케이. 나이스. 나 이거랑 그랑프랑 다 내가 네가 먹고 싶은 게 있다. 뭐 고르지 말고 그냥 막 한 개는 한 군데 정해서. 아니 지금 땡기는 거 두 개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촬영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즐거웠어요. 미녀 두 분과 함께한 라운드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